오늘은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꾼 성공 공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리 폴레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실제로 이 책은 뉴욕타임스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리고 22개국의 판권 계약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의 리더다, 사고 리더로 이제 뭐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어마어마한 분이 공감도 많이 하고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나의 인생 바꾸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프라 윈프리가 인정한 생각 리더의 내 삶을 바꾸는 법. 이 책에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는 신념은 가혹한 현실을 이겨내게 해준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 나 이건 못해. 나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 그 사고 자체가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라는 신념을 가져야 하지만 내게 지금 이 처한 현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내가 만약에 뭐 되게 가난해요. 가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학벌이 좀 부족해요. 학벌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런 신념, 믿음을 넘어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더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귀인데 이 책 저자가 그대로 쓴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설령 맨땅에 헤딩한다 해도 이미 실패의 고배를 마셔봤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감 잡을 만한 노하우가 없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며 자꾸만 좌절을 안겨줘도 태생적으로 떠오르는 특별한 난관이 있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스스로가 변하려는 용기를 내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어떠한 실패를 하든 간에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스스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변하려면은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저는 그 입학사정관 그 컨설팅 해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가 생기고 용기와 믿음 결합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 생각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건 나도 알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뭐 누가 얘기하면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나 그거 아는데. 나 그 정도 나도 알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그 정도는 나도 안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뭐 다 뻔한 내용 아니야? 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책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이미 아는 내용이고 뭐 하니까 뭐 대충 읽으실 거고 뭐 또 저자가 정말 힘줘서 말하는 부분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대충 흘려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저자가 당부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책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절판된 책들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절반 책들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인상깊게 읽은 책들을 이제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 소장의 욕구가 왜 생겼냐? 제가 20대 초반에 자기계발서 엄청 읽었거든요. 엄청 읽었는데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딱 펼쳐도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한 딱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어도 그렇게 와닿는 책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벌써 30대 초반 중반 됐으니까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그 10년 전, 15년 전에 읽던 책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시 읽으니까 그 느낌과 저한테 다가오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 이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구나. 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또 제가 그동안 10년, 15년 동안 뭐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경험과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결합이 되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그 책의 문구와 메시지들이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묵직하게 다가와서 아, 맞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새롭게 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거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나 이미 아는 건데 이 생각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여기서 뭐 하나라도 꼭 배울 거야. 이 생각을 하시고 뭐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시든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 성공하십니다. 그건 나도 알아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두 번째는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결국에는 내가 도움이 될 것을 차단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걸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사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공을 가로막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야.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배우겠다. 이 사람의 그런 애티튜드, 가치관 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게 제게는 학습이고 엄청난 성장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내 스스로가 그냥 이 사람은 뭐 인터뷰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다 차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행동 법칙을 알려줍니다. 네, 세 가지 마법의 행동 법칙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걸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모든 문제,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내가 아무리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뭐 고시원 단칸방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100억 건물주가 될 거야. 이 생각, 이 생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누군가 수없이 많이 해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꿈, 모든 문제가 만약 해결 가능하다라는 그 자세, 관점, 그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아닌 거잖아요.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데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문제는,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시면은 결국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 자연 법칙인 거예요. 진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자연 법칙 있죠? 아니면 정말 뭐 불가피한 현실들. 이런 건 빼고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아니면은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겨울이 싫어. 겨울이 없는 곳에 살고 싶어. 그럼 뭐 저기 뭐 열대지방, 뭐 적도 주변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뭐 어떤 문제 해결이나 특정 꿈의 성취에 뭐 그다지 끌리지 않는데요. 아, 전 꿈이 없어요.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러신 분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꿈을 찾아서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다른 꿿�을 찾아서 다시 그 꿈이 생기면은 다시 1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마법의 행동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하고 싶은 거, 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 아, 저런 걸 꼭 갖고 싶다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나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안 돼. 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하니까 안 돼. 나는 뭐 해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마법의 행동 법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아 나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뭐 다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우신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고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프라 윈프리도 만나고 정말 전 세계적인 22개국인가요? 그 전 세계 여러 곳곳에 자신의 책을 이제 판권 계약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명성도 쌓고 인기도 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생각. 나는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서 세계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야. 라고 그 생각, 그 문제 해결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모든 꿈은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창조가 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람했던 영화, 들었던 이야기, 지금 읽는 책들, 따라 부르거나 박자에 맞춰 춤추거나 들으며 눈물을 흘려온 노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던 허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쵸? 허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넘어온 거죠. 실제의 세계에서 쭉 생긴 게 아니고 허상이 완전 무에서 유를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에서 창조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그 할 수 있다, 된다, 믿는다, 그 믿음, 그 생각에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고 모든 게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아이디어에서 명백한 현실이 된다라는 거, 우리 머리는 신기한 창작 기계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난 비범한 일들과 중요한 업적들은 모두 다 인간의 머리에서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머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서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물질세계의 모든 게 처음에는 아이디어, 생각 차원에서 착상돼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실체화가 된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과 생각을 바꾸셔야지만 그 모든 게 실체화되고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열세척의 배로 이제 그 엄청난 왜군들을 무찔렀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 너무 쪽수가 없는데 배도 다 고장나고 열세척밖에 없어. 적선은 너무 많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이건 절대 못 이겨. 우린 졌어.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조선이 일본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은 무찌를 수 있다. 일본군보다 우리 조선의 수군이 훨씬 더 강하다. 우리는 이 조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승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죠. 열세척의 배로 일본군을 무찌른.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안 된다라는 믿음, 난 못한다라는 믿음, 난 할 수 없어라는 믿음. 그 잘못된 믿음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기를 선택하느냐 불가능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 메시지를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모든 건 내 선택에서 비롯됐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게 안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 뭐든지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모든 것들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책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믿음을 바꿀 수 있도록,
잘못된 믿음을 옳은 믿음으로, 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의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은 여러분 학습된 거거든요. 그 학습된 것을 잘못됐던 고치셔야 되고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같이 제가 읽으면서 고통, 불행, 고뇌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들을 모두 다 가지시고 계셨다면 모두 다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은 가능하다. 내가 꿈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모두 다 내 것을 만들 수 있고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실체화, 현실화하는데 성공한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해낼 수 있는 거고,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을 가하는 신념, 그게 무엇이든지 지워버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념을 바꾸는 게 꼭 힘든 건 아닙니다. 인식, 바람,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바꾸시고 새로운 신념, 우리의 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학습하고 연습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신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그 믿었던 신념들, 믿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생각이었구나. 그 신념을 그 자리에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뭐 그걸 꼭 붙잡고 있도록 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새창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을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잡고 있었구나. 이걸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 놓아버려야겠다. 이 잘못된 신념들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념을 가지시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몰아내라. 여러분들을 선택, 의도적으로 몰아내라. 이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생각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 신념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해봤고요. 제가 이 책은 한 번 더 리뷰, 다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